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끼굴 한강 나들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 나들목이 되겠는데요. 예전부터 이것을 토끼굴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렀었다라는 사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로상에서의 인터체인지에 해당되는 것이 나들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분기점이 되겠는데요. 한강 나들목은 대개 한강의 제방 위에 소위 그 제방도로가 나다 보니까 도로 밑으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자동차나 사람들이 한강 둔치로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한강 나들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시설의 내부가 무척 비좁고 어두워서 길이라기보다는 굴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일명 토끼굴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고요. 사실 이 토끼굴로 가는 길도 복잡해서 이곳을 찾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었던, 그래서 한마디로 한강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드나드는 기능만을 갖고 있었던 바로 이 한강 나들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됐던 것은 이제까지 한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시대의 한강이라는 것은 이 생활 하수가 방류되는 냄새나는 오염된 하천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 한강변의 공원이 아니라 대단히 깊이의 공간. 그래서 서울의 하천이라는 것은 다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 복개되고 도로화된 하천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간선도로가 되는 한강 북쪽의 강변 북로와 남쪽의 올림픽대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결국 도로가 한강과 단절을 시키다 보니까 한강으로 가려면 도로 밑에 토끼굴을 통과해야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강변은 대단히 자동차 중심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교가 있는 이곳에 강변 북로는 하나는 제방 위의 도로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가 형태의 도로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수변 공간으로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으로는 이렇게 고속화되어 있는 도로상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 터널화된 굴을 통해서 가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뚝섬 일대에도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변 북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넓은 도로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제방을 결국 드나드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었던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에 비해서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는 여의도 남단 쪽으로 이렇게 올림픽 도로가 건설이 되게 됨으로써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없는 공원이다 보니 서울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한강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그큰 차이를 엿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이 올림픽 도로를 건너기 위해선 이런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색강변으로 쉽게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물막이를 위한 홍수기에 물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수문을 다른 이런 기능만을 강조했었던 굴에 해당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한강 나들목이었던 것인데, 최근에 그 모습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효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망원 나들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은 토끼굴이었었던 옛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래빗 뮤지엄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결국 나들목을 하나의 미술관으로 바꿔가는 시도가 되겠고요. 이런 시도가 지금 잠실 나들목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미술관 2호가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되어서 예술의 공간으로도 변모하게 되었고요. 일찍이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았었던 유원지, 뚝섬 유원지, 이것은 뱃놀이를 했었던 공간인데, 현재는 뚝섬 한강공원으로 예전에 뱃놀이를 하던 이런 공간들 여전히 살려졌고, 이곳에 수영장도 만들어졌고, 인공
암벽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이런 시설들이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서 보다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양나들목, 뚝섬나들목, 유나들목, 벽천나들목 등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공간들이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나들목, 그 중에서 벽천나들목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벽천나들목은 폭포가 있는 뚝섬 벽천나들목으로서 결국 벽천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된 것은 벽에 내가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밋밋했던 벽을 결국 분수가 작동하는 벽으로 바꿔냄으로써 결국 오늘날의 이러한 벽천나들목의 하나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 나들목은 이제 토끼굴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오명을 벗어나서 점차 예술과 쉼의 공간으로 변모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삶의 중심으로서 이 한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강 나들목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